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드려.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어둡고 답답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셨습니다. 이날이고 선탄절입니다. 아멘. 이날은 하늘의 거룩한 방문이 새롭게 열린 날이요 승리의 약속이 선포된 날입니다. 아멘 합시다. 이날은 최고의 용서가 나타난 날이요 지구의 사랑이 도전되어 온 날입니다. 아멘 합시다. 믿는 것이 보는 것임을 실증한 날이요 하늘의 평화가 이 땅의 불화를 정복한 날입니다. 아멘. 이제 이 성탄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성탄이 이루어져야 주의 재림의 날 우리가 들린 말일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탄이 이루어진다 함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내게 주신 그 놀라운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은 인간의 실패를 초월한 은혜의 계시가 바로 성탄입니다. 우리는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빅뱅이라는 가수가 루저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루저 제가 아침에 검색해 봤더니 1억 6천만 건이 검색 이렇게 조회수가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하더라고. 도대체 왜 그런 그 노래가 그렇게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까? 가사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언제부턴가 난 하늘보다 땅을 더 바라보게 돼 숨쉬기조차 힘겨워 손을 뻗지만 그 누구도 날 잡아주질 않네. I am a loser. 애토리 센 척하는 겁쟁이 못된 양아치 거울 속에 넌 just a loser. 애토리 상처뿐인 머저리 더러운 쓰레기 거울 속에 난 I'm a loser. 이런 가사로 시작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루저라는 말은 실패자라는 말이고 이 아웃사이더 소외된 인생들을 통칭하는 단어가 됐죠. 반대말은 위너 승리자라는 말이죠. 근데 이 사회 속에서 그 루저가 된 인생들에게 누구도 손을 뻗어주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루저들을 향해 손을 뻗기 위해서 오신 날이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그 루저들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례와 상식을 뒤집는 겁니다. 보통은 부끄러운 사람들이 그 족보에 들어있으면 빼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못된 아들들 이렇게 못된 행동하면 내 족보에 빼버릴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 창기 다시 말하면 매춘부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라고 기록됐죠. 심지어는 시아버지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도 들어있습니다. 너무나 솔직하게 빼지 않고 그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이야. 그 외에도 많은 그 루저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당시에 헤롯은 왕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헤롯은 자기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의 족보를 세탁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바로 그 루저 중에 루저들이 사는 베들레헴 그 한 마구간 그리고 그 말구유에 보자기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말입니다. 이 성탄의 복음이 최초로 증거된 곳이 바로 그 루저들에게 증거했다. 천사들이 밤에 누워 양치기들이 그 누워 있는 곳에 나타나 그 이상의 최고의 특종 중에 특종인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양치기는 요즘 이렇게 우리가 들으면 야 좀 목가적이고 낭만적이고 그렇게 들지 모르지만 당시에 그 양치기들은 부자들이 고용한 양을 치기 위해서 고용한 비천한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손을 씻을 수 있는 몸을 씻을 수 있는 그런 물도 없었기 때문에 몸에서는 냄새가 나요. 내가 이 몽골을 자주 다녔어요. 그래서 몽골을 한 6년 동안 거의 매해마다 가서 이제 그 몽골 초원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는 이제 양치기들이 사는 곳이니까 냄새가 나요. 몽골 사람들은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도시의 사람들도 냄새가 나요. 그래서 몽골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한번 초청을 했는데 저희 집에 잠을 잤어요. 예. 그래서 이제 방을 하나 게스트룸을 내줬는데 그 목사님이 잠을 자고 갔는데 한 달 내내 몽골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방에서. 나는 알죠. 늘 그 몽골에서 그 맡았던 냄새니까. 그러니까 이 목동들에게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이 고급 바리새인들이나 고급 종교인들은 목동들을 싫어해요. 그런데 이 성탄의 복음이 그 목동들에게 전거됐는데 누가복음 2장 16절에 보면 그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속히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왜? 그들에게는 익숙한 장소입니다. 왜? 그들은 친구인 그런 그 양과 염소들이 잠을 자는 곳이니까 마구간인 어디든 우리가 빨리 가보자. 그리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자 하고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우리가 실패했습니까? 나는 소외되고 성공한 자가 못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찾으신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 땅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누구에게 먼저 복음이 들어간 거 아십니까? 그때 당시 가장 천대받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누굽니까? 우리 근대화 초기 때 1800년도 말 시기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바로 백정들입니다. 백정들. 이 백정들은 성은 있는데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냥 양반들이 아무렇게나 불러. 야 돌쇠야 만서가 그래. 그냥 자기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 거예요. 그 백정들은 우리가 그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를 혹시 보셨어요? 제가 유일하게 20년 만에 처음으로 본 드라마가 그 드라마입니다. 예, 저 드라마 못 보게 핍박을 하고 우리 집사람한테. 그리고 저는 드라마를 안 보내죠. 근데 그것만큼은 제가 봤는데 우리 근대화 초기에 그 백정들의 그 백정, 예? 그러니까 일반 그런 그 농사 짓는 사람도 백정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해. 그러니까 그 고기 이렇게 썰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예? 근데 고깃값을 안 줘. 받으러 가면 돼지게 펴버리는 거야. 반항하면 죽여. 그러니까 그 아들 하나가 예, 살아남아가지고 몰래 도망가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가 사무리가 돼서 나타나잖아요. 예? 걔 누구지? 아, 지비들은 안 봤구나. 나만 봤구나. 그 누구지 사무라이? 예? 누구? 이병헌이는 사무라이가 아니지. 보지도 않으면서 아는 체하네. 이병헌은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 장교가 돼서 오는 거고 백정의 아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사무리가 나타나잖아요. 그게 누구야? 구동매. 그렇지. 누군가 봤구나. 구동매. 그렇지. 동매가 백정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백정들을 유일하게 따뜻하게 손잡아주는 분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온 선교사님들은 그들에게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어디입니까? 저 이태원 그 북촌 쪽으로 가면 송동교회라는 것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1800년 후반 때 사무엘 무어라는 우리 한국 이름을 마삼열 박사라고 그러죠. 이 선교사님이 예, 백정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한 백정이 그 이태원이 아니구나. 인사동 북쪽 인사동 쪽에 북쪽으로 가면 북촌이라는 쪽에 지금도 역사가 깊은 교회가 있죠. 100년이 넘은 교회죠. 근데 그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우리나라 전염병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교사님이 이 백정을 업고 당시에 유일하게 병원이 하나 재중원이라는 서양 병원이 하나 있는데 자기 친구 선교사님에게 업고 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살려달라고. 그래서 살려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 무어 마삼열 목사의 제자가 되고 이 친구가 아주 똑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신앙을 잘 받아들여 가지고 그 교회 장로가 되는데 그 교회 상동 교회 전에 이름이 곤당골 교회였어요. 이 곤당골 교회는 백정들이 모이는 교회야. 예. 물론 양반들도 와. 근데 이제 이 백정 이 친구가 양반들도 많은데 최초의 장로가 되는데 이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줘요. 성무사님이 너는 성춘이라고 해라. 그래서 박성춘이 됩니다. 근데 박성춘이 이제 교회 리더가 되는데 양반들은 너무 싫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저 백정들은 아예 커튼을 찍어도 뒤쪽에 앉히거나 아니면 내보내시오. 성교사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성교사님 그 말을 듣나요?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에?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저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 지금 잘 듣고 있죠? 주일학교 여러분? 에. 그래 어쩔 수 없이 그냥 우리가 나가자 해가지고 양반들이 그냥 나갔어요. 예. 그래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를 건축했어요. 근데 얼마 안 돼서 불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우리 징계한 거다 해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정들이 모여오기 시작합니다. 예. 전국에 있는 백정들이 모였어요. 그 박성춘의 아들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재중원에 집어넣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가 된 박서양이 바로 그 백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백정들에게 유일하게 우리를 사람 취급하는 곳이 있다. 그곳이 곤당골 교회다. 가자! 이래가지고 전국에서 백정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많이 모이니까 이제 그 선교사님이 당신들의 신분 언제나 이렇게 하대받고 있을 수 있어. 예수님은 절대로 누구도 하대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 하면서 이제 고종에게 상서를 올리게 계속 상서를 올리게 백정들이 모여가지고 그랬더니 고종이 나라를 말아먹었지만 아주 위대한 일을 하나 합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이 백정들 곤당골 교회 백정들의 상서를 받고 1894년에 고종 황제가 백정들의 차별을 폐지하시오라는 방을 붙여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거는 에브라함 링컨의 노예 해방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루저들을 위해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기뻐하십시오. 이날은 루저와 같이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방된 날이요 자유를 얻은 날이요 기쁨을 얻은 날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럴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우리 본문에 나오는 성탄절 기사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성탄절 기사는 좀 다릅니다. 수신자가 달라요. 네?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방박사를 등장시킵니다. 네. 그리고 헤롯의 그 핍박을 받아 수많은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그 유대인의 다시 그 승리를 그 예수가 나시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유대인의 승리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동방의 박사를 등장시키지만 누가복음은 그 땅의 루저를 수신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들에서 자고 있는 목자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증거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신자가 달라요. 독자가 다르니까 등장하는 인물을 다르게 시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동방의 박사들을, 누가복음은 목자들을. 오늘날 그 서울에 목자들이 사는 동네가 있는데 어딘지 아세요? 뭐 우리 이재진 간사가 어제 그저 그 진행하는데 막 수수께끼 잘리더라고. 목자들이 사는 동네 목동. 박수 한번 쳐줘요. 아이고 우리 교회도 목동 사시는 분 많아요. 목동은 목자들이 사는 동네야. 상당히 수준 높은 동네죠. 그런데 그 목동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신 것은 가로 비천한 신분 그런 그 땅의 루저들에게
또 이 복음은 제한 없이 증거된다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미국의 말입니다. 예, 아주 오래전부터 메리 크리스마스를 금지했습니다. 공공학교, 그 다음에 모든 공직자들, 그 누구도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면 안 되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기독교가 센 곳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샌프란시스코입니까? 거기는 동성애가 가장 센 곳입니다. 샌프란시스코를 지나가면 아파트가 쫙 있는데 거기에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하는 사람들은 무지개 깃발에 깃발을 꼽아놓습니다. 거기에 한 집건 하나가 다 무지개 깃발입니다. 샌프란시스코로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예, 동성애자는 그리 몰려듭니다. 왜? 거기는 동성애자 천국이니까. 동성애자를 위한 모든 서비스가 다 제공되는 것이니까. 근데 유일하게 예, 기독교가 가장 센 곳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최당님 모르시면 안 될 텐데. 최당님 저분은 만물 박사기 때문에 뭐 얘기만 하면 여기서 다 답이 나오는데 어쩌면 안 나오네. 텍사스입니다. 텍사스에서 매일 크리스마스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는 매일 크리스마스를 예치고 싶다. 그래가지고 예, 매일 크리스마스 법까지 나올 정도로 기독교의 이 성탄절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천교도가 세운 나라 미국에서.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그간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 못했다. 이제 성탄 인사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해야 한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그동안 그동안 해피 할리데이라고 했던, 그렇게 외치고 싶었던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했던 그 한을 이제 마음껏 미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인사하고 있다고, 가슴이 벅찬 일이라고 미국에 사는 동포들이 저에게 전해준 얘기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전해준 건 아닙니다. 아는 한두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왜 성탄절이 인류 역사의 최고의 날인가? 왜 이 성탄절은 저 아프리카 땅에도, 이제 앞으로 6시간 후에 아프리카의 성탄절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세운 53개의 교회, 거기도 성탄절의 축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울 글로리, 김포 글로리, 광화 글로리 교회에서 이제 전 세계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죽기 전까지 모든 나라의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아멘 좀 세게 좀 좋겠는데. 예. 네. 아멘만 할 게 아니라 세우는 교회 비용도 됐으면 좋겠고. 예. 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이런 말이 자주 나오네요. 예. 네. 이 아프리카에도 예, 네, 그 더운 나라잖아요. 근데 성탄의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런 반짝이를 이렇게 걸어놔요. 예, 제가 그 아프리카의 그 케냐 문바사에서 배를 타고 차를 배로 싣고, 그리고 또 다시 그 집차를 몰고 몇 시간을 몰고 들어간 그곳에 곧 무너져버릴 것 같은 교회 하나가 있어요. 우리 서울 영광, 서울 김포영광교회가 세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전도자들이 에? 그 보자기 하나 들고 오지로 들어가서 전도했어요. 전도했더니 한 30여 명의 아줌마들이, 애기 엄마들이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교회를 건축하자 해가지고 그 여자들이 나무를 베가지고 건축한 교회인데 곧 쓰러질 거야. 바람 불면 쓰러져 버릴 것 같아. 그곳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예, 그 애기 어부 엄마들이 하나님을 거기 그 정말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런 교회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데 자기들이 기도했대요. 우리들이 세울 수 있는 우리들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교회를 건축했는데 하나님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이 지어지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거기 보내주신 거예요. 예, 거기서 함께 춤을 추며 찬양하는데 한 그
제가 모시고 왔던 집사님이 얼굴이 빨갛게 됐어요. 저는 알죠. 예, 이분이 왜 얼굴이 빨갛게 된지 알아요. 소주를 먹었을까? 그게 아니야. 성령이 그 얼굴을, 그의 심령을 감동하십시오. 내가 이 교회를 건축해야겠다. 그러니까 막 심장이 뛰고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막 감동을 주시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 교회를 건축해 주고 싶습니다. 예? 내가 모아놓은 돈이 좀 있는데 이 교회를 건축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저에게 이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는 거야. 예. 그래서 내가,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찬양하는 이 교회는 내가 사는 서울 그 아름다운 빌딩이 있는 그 숲 같은 그 속에 아주 크게 삐져나온 십자가를 세우고 있는 그 교회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곳이 너무 빚어봐서 저와 함께 온 한 집사님이 여러분을 위해 교회를 건축한다고 했더니 막 얼마나 끌어안고 오는지, 자기들이 맨날 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들도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장식하고 싶어서 그 초라한, 예? 그 천장에다가 이런 크리스마스 반짝이를 이렇게 올려놓고, 예, 그렇게 장식을 해놨어요. 예. 아마 잠시 후면, 예, 우리가 6시간 빨리 나오니까, 예, 잠시 후면 이제, 예, 아프리카에는 크리스마스 성탄 축제가 벌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면 6시간을 드립니다. 아침 10시부터 저녁 오후 4시까지. 오후 4시까지. 왜? 점심밥을 안 먹습니다. 그들은 한 끼만 먹기 때문에 뭐 점심 먹기 위해서 예배 일찍 끝내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프리카 갈 때 언제나 그들과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건빵을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서 배고프면 몇 개 집어 먹고 그렇게 같이 예배를 드렸어. 예, 내가 지혜가 생겨가지고, 왜냐면 예배가 안 끝나니까. 예. 그러나 저는 오늘 예배를 일찍 끝낼 것입니다. 왜냐? 우리 주일학생들이 너무 예배를 집중하면서 경청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탄절에는 탄일종이 울립니다.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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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울리는데 왜 탄일종이 울리느냐? 주를 사랑하는 아이 복을 주시려고. 탄일종이 땡땡들 한번 갑시다. 우리 이 그 어린이 주일학교를 명문으로 나온 사람은 이런 찬양을 알고, 명문 안 나온 사람은 잘 모를 텐데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갑시다. 탄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박수! 아이들도 같이 불러요? 같이 불러요! 탄일종이 땡땡땡 그들에게 들린다. 크고 깊고 깊은 산 오막사리에도 탄일종이 울린다. 탄일종이 땡땡땡 탄일종이 땡땡땡 멀리 멀리 퍼진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복을 주시려고 탄일종이 울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라. 자, 5분 안에 소개를 마칩니다. 범관아 여기 봐. 우리 범관이 옷을 오늘 멋있게 옷을 입었네. 자, 널 봐. 예, 저를 보세요. 범관이를 보면 안 되고 저를 보라고요. 예. 여러분, 그 유다 제국의 입지, 이사야가 예언할 때,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선지자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유다의 국제적인 입지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람 나라와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그 장차 아수르의 침공도 예견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하스 왕이, 예? 그 백성들과 함께 바람에 흔들리는 숲의 나무처럼 마음과 그 전국이 흔들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음성을 주지 않고 그때 당시에 걱정 마라. 내가 아수를 내가 메가지를 내가 그냥 붙들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뜬금없이 처녀가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에? 임마누엘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예? 그들이 받고 있는 생존의 위험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처방을 내리신 겁니다. 전쟁하고 임마누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차라리 탱크나 비행기를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자동 소총을 주시던가. 그런데 예? 정치나 군사, 경제 문제에 얽매여 사는 그 유대 백성들에게 임마누엘, 처녀가 아이를 낳은데 그 아이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예?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황당해 보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풍전등화와 같은 유대 제국은 700년 후에도 계속 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협하던 아람 군대, 아수르 군대는 다 망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자, 오늘날 한반도 상황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 한반도를 저 에? 세계 4대 강국이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미국, 소련, 러시아, 중국, 일본. 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 문제 등 여러 가지 경제 현안 등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탄에 이 코프소 목사에게 임마누엘을 예치라는 거예요. 처녀가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을 하라래요. 이 나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면 이 나라는 안전합니다. 아니 언젠가는 우리 옆에 있는 차이나가 찾아버릴지도 몰라요. 저 섬나라 일본이 바다에 잠겨버릴지도 몰라요. 봐, 중국보다 일본을 더 싫어하네 이분들이. 두 번째 하면이 크네. 그 나라는 없을지 모르지만 이 성탄에 임마누엘 하나님을 환영하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라도 이 나라가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만 박수 영광 그래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라 때문에 염려하고 잠 못 드는 분도 있는 줄로 저는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아스 왕과 당시에 이사야 선자가 예언할 당시의 백성들의 염려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민족과 함께 계시면 그 누구도 우리 민족을 손댈 수 없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는 왕성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우리가 이 열방을 구원시키고 회복시키는 이 사명을 반드시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나라에게 복을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박수 영광 그레리그레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의 실패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을 도하시는 이 은혜의 성탄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남은 세계에 하나님의 성탄의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며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날이요 내가 사는 날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의 죄와 사망을 도말하시고 지옥의 형벌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주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하여 구원과 생명을 선물로 주기로 오셨고 아멘 좀 합시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어서 사망 권세는 마귀를 없이 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왕의 권세를 주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도록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탄하셨으니 이 성탄절에 이 성탄의 복음이 여러분의 심정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기쁨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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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영만 그리그리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성탄절에 우리는 방종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이 아시고 그 처방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아들을 죽여 나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진실로 최고의 감사가 있어야 할 날이요, 동방의 박사들처럼 최고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임만을 함으로 말미암아 루루져 있나, 이상 쓰레기 같은 버림받은 그리고 애토리 상처뿐인 내가 I'm just loser, 나는 그냥 노조일 뿐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최고의 감사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여러분들이 방종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약속을 했다면 취소시켜야 됩니다. 아멘 좀 합시다. 크리스마스 베이비라는 말이 나와. 에? 성탄절이 끝나면 산부인과가 붐빈데 크리스마스 베이비를 떼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불행한 얘기입니까? 그때도 사관에 눌 곳이 없었는데 여러분 크리스마스 전날 밤과 크리스마스 밤은 호텔비가 3배로 올라. 방이 없어. 왜 그래? 이 날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 복된 날을 이 사람들은 방종의 날로, 에? 타락과 그런 끝없는 불순종이 자행되는 그런 날이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마스를 예수님과 함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족과 함께, 옆 사람에게 얘기 좀 하세요.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 보냅시다. 크리스마스 때 어디를 도망가? 가족과 함께. 그렇지. 그렇게 보내셔야 됩니다. 대림절, 예수님이 오시기 성탄절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림절을 뭐라 하면 어드벤트라고 그래요. 어드벤트, 하치 어드벤트. 오다, 도착하다 이런 말인데요. 황제가 즉위한 뒤에 주요 도시를 순시할 때 바로 어드벤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신단다. 황제가 오신다다. 마를 준비를 하자.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에게 생명주로 오신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림절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력, 그러니까 일반 달력과 교회력은 달라요. 교회력은 대림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왕 대신 주님을 맞아들이는 겁니다. 아멘. His advent, 바로 왕 대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성탄의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왕 대신 예수님이 오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을 손댈 수 없는 걸 믿으시면 아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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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두 손 먼저 들고 우리 주여 삼창에 동서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누조로 사는 저와 참으로 우리 가정 실패했지만 임마누엘 하시면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임마누엘 성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임하게로 와 주옵소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